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입니다. 때는 지금 주 재림 때가 되었으나 이때 지상 각 교단의 신앙은 너무 부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재림 때는 심판 때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각 교단과 교회에는 생명인 말씀, 곧 교리가 없습니다. 한데 어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목사님들과 그 교단에 있다고 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지 못한다면 이는 목사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 교리가 있는 곳에 가서 배우면 징계를 받거나 출애를 당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목사에게 교리가 있으면 성도에게 교리를 배우러 가라 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 이제 핍박 그만하세요. 금년에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국내에서도 80여 개의 개신교 교회가 신천지와 MOU를 맺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들에게 선교센터, 초등, 중등, 고등과정 교재를 보내주고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가서 강의도 해줍니다. 목사님들이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교회에 와서 공부할 것입니다. 도와줄 터이니 이같이 하세요.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개신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세요. 이것만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